포항성시와 운동본부와 CTS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 포항성시와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박성근 목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문제의식은 낮은 실정이라며 깊은 문제의식 고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안광현 교수와 이경은 교수 등이 저출생 문제의 실태를 소개하고 해결 방안으로 아동 돌봄을 통한 육아 환경 개선을 제시하여 교계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